아파라치첸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도 방탄소년단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2월 6일 제이홉이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 시켰는데요. K휴게소 바이브랑 글과 함께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들러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주었습니다. 낮 시간에 올라왔는데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 신나게 놀러가는 복슬 다람쥐 같네요. 휴게소에선 역시 먹방이 진리죠. 와, 우리 호비 핫도그 샀구나. 나도 핫도그 좋아하는데. 이 집도 곧 대박 아미 맛집으로 등극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호비는 또 오후에는 하얗게 눈 덮인 거리에서 노닥거리는 고양이들 영상도 올려주었는데 올타니들은 참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지난 2월 4일에는 진이 이따만한 왕새우를 손에 들고 여보세요 라는 글과 함께 세상의 사진을 올려주었죠. 처음에 이컷 보자마자 빵 터졌습니다. 울 진이는 진짜 얼굴만 아이돌이지 너무 개그맨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. 지난 5일 새벽 정국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제 저도 몸이 무겁네요 라는 글과 함께 댄스 영상을 게재했었죠. 몸이 무거운데 이 정도면 가벼울 땐 어떤 신의 경지까지 가려고요? 감당이 안 될 것 같죠? 정국의 이 댄스 영상은 공개 6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 이상, 630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. 정국이 인스타에 영상을 올리고 얼마 후 제이홉이 쿨이라며 곧바로 칭찬의 댓글을 올리자 형은 진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? 라며 멤버들이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즉각즉각 반응하는 호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요즘에 우리 홉 다람쥐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둥지를 하나 마련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한편 2월 6일 비는 그대로 엽서로 써도 너무 훌륭한 하늘 사진들을 올려주었습니다. 참 아름답습니다. 비처럼. 또 비는 6일 밤에 채 피커 연주하는 연기 중 색스폰으로 갈아타야지 라는 글과 함께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. 비가 영상을 올리고 얼마 후 또 인스타에 둥지를 튼 호비가 뚜루루 달려와서 그치 연기지 깜짝 놀랐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. 아 연기였구나. 어쩐지 너무 잘 부른다 했더니 비가 대답하길 진짠데요?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. 아 그럼 비가 진짜로 부른 거 맞는 거죠? 아 헷갈린다. 어쨌거나 관객이 없는 거 무지 싫어하는 태태라 인형 관객들 불러놓고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. 태태의 연주를 직접 듣기 위해선 이렇게 발밑에 밟히는 것 또한 감사할 만하겠죠? 아니, 이 인형들 부러워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겁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.